그런 게 있네. 아니 공연할 때도 뭐 인상을 뭐 너무 쓰면 또 몰입이 깨지잖아요. 네, 제가 연습생 때 사실은 이렇게 연습하면서 노래할 때 이제 카메라로 찍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습생들 그 월말 평가하고 뭐 이러는 거 했던 저는 그런 세대거든요.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요. 되게 다른 세대라서 많이 남겨가지고. 조금 많이 다른데. 있는 사이에 많이 변했네. 사실 이건 모르겠다. 저는 월말 평가 세대예요. 이건 약간 그러네요. 아이돌 시스템으로 사실은 약간 여기랑 그쪽이랑 약간 이렇게 한 단씩 걸쳐있는 긴 사이에요. 네, 그런 세대니까 다음에 그런 거 할 때도 좀 불러주세요. 농담이에요. 그래서 인상을 안 쓰는 그런 연습을 좀 하면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고음할 때 어떻게 인상 안 써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인상은 안 써지는데 좀 약간 로봇 같아지는 거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31이라고 할 때 이렇게 인상이 써지잖아요. 써지죠. 근데 이제 그거를 31이라고 33일이라고 진짜 로봇 같네. AI. 진짜 이렇게 또 비교해서 보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부터 조금 작전을 바꿨어요. 어떻게요? 그래서 이제 막 손도 좀 쓰고 허리도 막 이렇게 굽히고 그 정도로 힘들지 않은데 막 그런 거 있죠.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데 약간 좀 보시는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사람도 조금 힘들게 불러야 보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너무 편안하고 여유롭게 막 부르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사실 굉장히 영업 노하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 그렇죠. 그걸 아이유 씨의 명성답게 또 우리 별 씨가 차별화를 선언합니다. 아이유 씨 노래를 또 좀. 제가 아이유 씨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늘상 드림이 어머니로 뵙다가 그럴 때 갑자기 노래하면서 뒤에 노래하면서 우리 별 씨로 지금 보니까 너무 좋아. 초코라이 얘기 봤어. 이제 남들 초코라이 못 쓰겠다. 시도 예민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